안녕하세요.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그 세 번째 시즌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부터는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, 세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우리가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상법과 세법에 관련돼서 법률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상법, 세법 이 모든 법률,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변경이 돼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문서를, 공문서를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데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 함은 우리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등본이 발행이 되듯이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격이라는 법적 인격이 탄생하면서 그 법인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공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상호, 본점 소재지, 공고 방법, 자본 금액, 사업의 목적, 임원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명, 주소지, 주민등록번호, 뭐 생년월일 정도 나와, 그러니까 주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에 중요한 사항들은 항상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우리가 자본금액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, 사업의 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가 자본금액이라고 하면 법인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사항에 나와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그리고 한 주당 금액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법인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사항에 보면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있고 발행 주식 총수가 있습니다.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그 주식 수를 말하는 것이고 발행 주식 총수는 실제로 지금까지 발행해온 주식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까지 발행 주식의 총수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더해서 자본금액뿐만 아니고 사업의 목적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사업의 목적이라 함은 우리가 법인이 어떤 영리활동을 통해서 또는 뭐 비영리활동인 경우도 있고 어떤 법인이 그 사업을 하는 최대 목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. 목적이라 함은 뭐 영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리기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부 등본, 법인 전부,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 사업의 목적에 반드시 기록된 사항의 한도 내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 업종 또는 업태를 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 사업의 목적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사업의 목적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과 이 법인 등기사항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법인 등기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주 또는 3주 이내에 변경을 하지 않으시면 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명시하셔야 되고요. 또한 우리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3년 주기로 갱신이 되어야 하므로 중임 또는 퇴임을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지 3년 그 경과 후에도 등기를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그 법인 기업 운영을 위한 상법, 세법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시간 법인 전부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